안녕하세요 여러분, 자그민도 정관입니다. 지금 방금 일어났고 갑자기 대회냐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 브이로그는 조금 지루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편집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냥 컷 편집만 해서 올릴 것 같아요. 바로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조금 영상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은 네 맞습니다, 내일 대회고 바이체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대회 전에 하루 동안 어떻게 보내는지 보여드리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우선 바이체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2kg고 제가 지금까지 대회 준비하면서 가장 낮은 몸무게로 일어났네요. 62kg 다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다 왔어요. 일단 바이체크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제 스킨 상태 보여드릴게요. 아직 다 빠지진 않았는데 우선은 일단 제가 원래 이번 대회는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한 3주 전인가 한 달 전인가 이 대회가 있는 거 보고 대회 부상이 엄청 나더라고요. 1등을 일단 아반떼를 줘요. 아반떼를 줍니다. 1등 상품이. 그리고 뭐 이것저것 부상이 엄청 많아서 신호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주일 전이니까 그쯤 몸 좀 나오겠지 이런 생각으로 제가 지원했는데 사실 지금 몸이 좀 급하게 빼고 있고 아직도 지방이 많습니다. 지금 엉덩이 부분이랑 등 하부분에 지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까지 다이어트를 할 거예요. 대회 전날까지. 대회 전날까지 다이어트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살짝 탄수 로딩을 할 건데 그런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등 운동 먼저 하러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운동 가기 전에 너무 배고파가지고 이거 계란 남백이랑 밥 아니면은 빵을 먹고 운동을 가려고 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릴 거는 대회가 하루 전이잖아요. 대회 하루 전에는 정말 뭘 먹는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뭘 먹었는지에 따라서 대회 당일에 배가 불룩해 보일 수 있고 배가 쏙 들어갈 수도 있고, 왜냐면 저는 또 클래식 피지크를 추천하기 때문에 배가 절대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소화가 되지 않아서 배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전날에는 피해주는 거 두 가지, 식이섬유, 단백질, 지방. 얘네들은 좀 많이 피해주는 편이에요. 왜냐면 소화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단백질을 좀 먹어주고 있지만 당일날은 절대 단백질을 먹지 않을 거고 24시간 동안은 식이섬유를 거의 먹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단호박을 먹었지만 저 오늘은 밥이나 빵을 먹으려고 합니다. 일단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리고 방금 소금을 쳤는데 많은 분들이 대회에 나가면 염분을 조절해가지고 아예 염분을 끊어버리시는 분들도 계셔요. 하지만 염분은 정말 꼭 먹어줘야 돼요. 오히려 얘는 대회 당일날까지 더 먹어줘야 되는 제품이에요. 왜냐면은 소금 섭취량을 낮춰서 이제 저희가 몸에 있는 수분을 밖으로 빼내려고 하지만 사실 저희가 소금을 제한해버리면은 몸은 소금을 더 가지고 있으려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항상성 때문에 막 바뀌는 걸 싫어하니까 몸이 소금을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수분이 차게 되는 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염분이 없으면 아무리 탄수화물 먹어도 펌핑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염분이 있어야지 에너지원을 글리코겐으로 좀 이렇게 전달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거를 못하게 되니까 아무리 탄수화물 먹어도 펌핑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소금을 계속 그냥 동일하게 가져가다가 전날 밤이나 당일날 대회 올라가기 바로 직전 이제 2시간, 3시간 전에 먹는 음식에서 훨씬 더 염분을 높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펌핑이 잘 되게. 일단은 거의 다 준비가 돼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오늘 아침은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백 200g이랑 빵 한 90g 정도 해가지고 총 500칼로리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인즈 케첩이랑 이거는 제가 요즘 많이 먹고 있는데 원래는 저지방으로 많이 먹었는데 100ml당 한 45칼로리 정도 되는데 얘는 200ml당 35칼로리예요 100ml당 17칼로리 밖에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 우유의 밀도가 높은 맛은 없지만 그래도 우유 대신에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쿠팡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구매하시고 싶은 분들 거기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먹고 이제 2시간 정도 뒤에 운동하러 가려고요. 제가 평소라면 여기에다가 엄청 막 야채도 많이 넣고 채소도 많이 넣고 토마토도 먹고 상추도 먹고 당근도 먹고 했을 텐데 오늘은 식이섬유 절대 섭취하지 않습니다. 식이섬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엄청 소화가 느리게 되기 때문에 내일까지 대회 올라가기 전까지도 배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백흉을 짜도 쏙 안 들어갈 거고 복근을 짜줘도 선명도가 안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만 먹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운동이 끝나고 머리 자르러 가는 길인데 운동이 나름 잘 됐어요. 나름 잘 됐습니다. 근데 아직 확실히 체지방이 다 안 빠진 상태라서 좀 아쉽긴 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아무래도 엉덩이랑 등 하부에 너무 그 지방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일 더 좋아 보이기 위해서 제가 어떤 방법으로 밴딩 로딩을 할 것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500칼로리밖에 안 먹었는데 1000칼로리 더 먹을 거예요. 오늘 1500칼로리 먹을 거라서 그래서 1000칼로리를 완전 거의 탄수화물로 먹을 건데 어떤 탄수화물 먹는지 또 대회 당일날 뭘 먹을 것인지 장을 보는 것까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껌을 씻고 있는데 껌 씹는 거마저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자일토를 씻고 있고 자일토를 하나당 한 3칼로리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입이 심심할 때 많이 먹는 편이에요. 자, 아무튼 수분 조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저는 수분 조절 경험이 몇 번 있어요. 근데 수분 조절을 할 때마다 느꼈던 거는 일단 머리가 아팠고 그리고 수분 조절을 해서 분명 스킨이 얇아지긴 했지만 스킨이 얇아진 만큼 근육도 너무 납작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펌핑을 할 때 펌핑이 잘 안 돼요. 아무리 덤벨 컬을 하고 아무리 밴드로 이렇게 막 사르르 하고 해도 펌핑이 안 됩니다. 진짜 그냥 마른 장작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킨이 좀 얇아지는 장점을 가져갈 수 있지만 너무 근육마저도 작아지기 때문에 좀 급격한 24시간 단수 이런 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번 대회는 어차피 이제 엄청 디테일하게 하진 않을 거지만 수분 조절을 오늘 그냥 다 먹을 거예요. 오늘 수분 조절 절대 안 하고 오늘 다 수분을 제가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다 마실 거예요. 그리고 내일도 마셔주지만 조금씩 지금 필요한 만큼만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이게 수분이 막 배에 이렇게 막 나와 있고 그러지 않을 정도로 제가 필요한 만큼은 마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를 목마르게 하지 않을 거고 그렇게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염분은 높게 먹으면서 염분을 통해서 그 먹은 탄수화물이 글리코겐으로 들어가서 펌핑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해줄 생각입니다. 제가 버스가 올 것 같아서 좀 이따 미용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머리가 끝났고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잘 된 것 같은데요? 저는 거울이 안 보이지만 렌즈에 보이는 걸로만 봤을 때는 잘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머리카락이 묻었을 텐데 저는 준호헤어 화정 광장점에 있는 화정쌤한테 이렇게 받았고요. 화정쌤한테 맨날 봤는데 너무 정성스럽게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돈 받고 하는 광고 아닙니다. 그냥 제가 홍보하고 싶어서 홍보하는 겁니다. 너무 잘해주시니까 화정이나 이 주변 사시는 분들은 한번 화정쌤한테 방문하셔서 머리 받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자, 여러분 이제 대회 전날에 오늘 먹을 거랑 또 내일 대회 당일날 한 시합 2시간 전에 먹을 걸 사러 왔는데 일단은 제가 고른 중에 당연히 탄수화물이 많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식이섬유 없는 거 또 물기 없는 거 건조한 탄수화물 그런 걸 많이 먹을 거예요. 시리얼이나 빵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지방은 당연히 피하고 단백질도 피하고 왜냐면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는 소화가 너무 느리게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가 빵빵할 수가 있어요. 배가 빵빵한 상태로 대회에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만 그리고 탄수화물 중에서도 수분이 좀 적은 걸로 한번 골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괜찮은 거 찾았네요. 바로 약간 이런 것들 되게 건조하면서 뻥튀기 같은 거 밥 건조하면서 빠르게 소화시킬 수 있는 탄수화물 그러면서 지방이 없고 단백질도 적고 그리고 설탕은 적당히 있는 거 설탕은 많이 있으면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당일날 설탕을 먹으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설탕 같은 경우는 너무 체지방으로 빨리 변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 121g에 당류가 31g이에요 그래서 조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일날 먹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전날에 먹는 거는 약간 이런 거 뻥튀기 이건 보시면 탄수화물 84g, 당류 0g, 지방 4g, 단백질 8g인데 거의 그냥 쌀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그래서 근데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런 걸 사려다가 그냥 집에서 밥 먹으려고요. 오늘은 집에서 밥 먹고 내일 먹을 것만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사고 그리고 아 맛있겠다 이거. 이거 같은 경우 좋은 이유가 하나 먹고 부족하다 싶으면은 하나 더 먹을 수 있고 하나 더 먹었는데 아 내가 충분히 펌핑이 될 것 같아 하면은 더 이상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사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사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뭐 두 개 하나 사겠습니다. 두 개 사겠습니다. 아 하나만 두 개 사서 부족하면은 계속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은 자 여러분들 아까 그 뻥튀기보다 더 좋은 거 찾았어요. 바로 크리스피 라이스 찾았습니다. 이게 왜 더 좋냐면은 쌀보다 얘는 더 소화가 빨라요. 그러니까 얘 같은 거는 약간 옥수수 분말 뭐 그런 걸로 만든 건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말토덱스트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할 거예요. 아무튼 얘보다 훨씬 소화가 빠르기 때문에 물론 지방도 얼마 없어요. 지방도 22g당 1.5g 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회 당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를 먹고 그 다음에 대회 올라가기 한 2시간 전에 이거를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랑 또 소금을 또 먹어줘야 되는데 그냥 소금은 그냥 따로 먹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좋은 거 찾았는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쌀과자 이런 거는 완전 클린하거든요. 탄수화물 48g, 지방 0.2g, 단백질 4g. 얘는 쌀이 97%거든요. 이거 두 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찾고 있던 게 탄수화물 많고 당류 적고 지방 적고 단백질 적고 근데 나트륨 엄청 많은 약간 그런 짠 거 왜냐면 소금이 있어야지 근육이 펌핑이 잘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많이 없네요. 과자 중에서는 일단 지방이 많거나 아니면은 이제 짠 거는 단백질이 많거나 그러기 때문에 이것만 사고 쌀과자랑 크리스피 라이스, 티밥 이렇게만 샀는데 이렇게 사고 그냥 집에서 어떻게 소금을 준비해 가거나 케첩을 먹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집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 그 다음으로 산 것은 바로 가스활명수입니다. 가스활명수 이걸 왜 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피지크 클래식 피지크 같은 경우는 허리가 얇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배에 가스가 차 있으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대회할 때 항상 걱정되는 게 대회 올라가기 전에 무조건 똥 싸기가 항상 걱정되거든요. 뭔가 똥이 안 나올까 봐 똥이 안 나오면 가스가 차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2시간 반 전에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똥을 싸고 그 다음에 무대 올라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가스활명수 샀고 이거는 당일에만 먹으려고 합니다. 당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먹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집에 돌아왔고요. 이제는 탄수화물 좀 먹을 시간입니다. 드디어 아침에 500칼로리 먹고 그리고 오면서 쌀과자 하나 먹어가지고 200칼로리 먹었으니까 이제 1500 마이너스 700 해서 800칼로리 먹을 수 있는데 800칼로리를 이제 쌀만으로 먹을 거예요. 쌀이랑 간장만으로 먹을 거기 때문에 완전 순수 탄수화물로 채워주고 그리고 염분까지 같이 넣어줄 생각입니다. 왜냐면 단백질 지방은 사실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300g 넣어줄 거고 자 여러분 이제 밥을 먹을 건데 원래라면은 밥을 300g 먹으려고 했는데 밥이 이거 170g 밖에 없어가지고 170g이면 한 240칼로리 되고 그 다음에 빵 80g 해서 320칼로리 해서 두 개 합치면 약간 600칼로리 정도 돼요. 너무 많은데? 아닌가? 너무 많네? 240? 너무 많네? 아씨 아 그냥 먹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배고파! 일단은 간장 다 넣고 비빕니다. 그래서 지금 600칼로리 먹고 자기 전에 200칼로리 쌀과자 하나 더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쌀과자 먹어서 200칼로리 채워주고 가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1500칼로리 먹으면서 1500 중에 한 1200 정도가 다 탄수화물이니까 충분히 탄수화물 로딩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총 칼로리는 1500칼로리니까 제 체지방이 더 끼진 않을 거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은 빵 케첩 뿌려서 먹을 건데 일단 이 하인즈 케첩은 당이 적은 케첩이에요. reduced sugar라서 설탕이 적은 만큼 소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나트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칼로리도 적고 이제 내일의 펌핑을 위해서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짐정리를 마쳤고요. 제가 챙긴 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원래 하나씩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다 지금 이거를 찍었어야 되는데 제가 넣어놓고 이걸 찍어야 되는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라텍스 장갑 그리고 탄 하스터프 그리고 펌핑용 도구 다 펌핑을 위한 거죠. 무대를 위한 거 밴드 덤벨 두 개 그리고 대회복 마사지볼 펌핑 전에 좀 견갑골을 마사지 해주고 나면 좀 더 잘 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사지볼 그리고 물티슈 대회가 끝난 다음에 탄을 씻겨버릴 거 그 다음에 버릴 수건을 잘라서 두 개를 챙겼어요. 물티슈도 잘 닦여지지만 약간 그 면적이 작아가지고 수건을 물에 묻혀가지고 그냥 닦으려고 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왁스 그리고 탄수화물 보충용 과자랑 그리고 소금을 따로 챙겼고요. 그리고 빡 포션을 이제 사려고요. 빡 포션을 사가지고 펌핑 하려면 또 힘이 들고 거의 운동하는 것처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는 상태에서 운동하려고 힘드니까 이제 빡포션 부스터 하나 빨고 그 다음에 펌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챙겼고 내일 대회 브이로그에서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해야 되는데 바로 털을 밀어야 됩니다. 겨털이랑 응털 그리고 눈썹 정리 뭐 이런 거 그리고 잔털이 없어야 돼요. 몸에 잔털이 없어야지 탄이 잘 발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원래 털이 많이 없는 그거거든요. 털이 진짜 없어요. 팔 다리에 털이 없어요. 근데 겨털이랑 응털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털을 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회 준비에 마지막 루틴 바로 털 밀기인데요. 털을 뭐 제모를 어떻게 하냐 왁싱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저는 이걸로 밉니다 여러분들. 제가 미국에서 잠깐 살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친구들은 겨털은 안 미는데 여기를 항상 그냥 이걸로 면도기로 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걔네들 하는 거 따라 하면서 그냥 이걸로 밀었고 지금도 가끔씩 그냥 이걸로 밀어요. 그래서 대회 나갈 때 그냥 이걸로 밉니다 전날. 그래서 이걸로 온 몸을 밀 거예요. 온 몸을 그냥 이렇게 밀면 안 되겠죠 상처 나니까. 면도크림을 사용해서 다 할 거예요 다. 왜냐면 그래야지 이 탄을 발랐을 때 털에 밀리지 않고 피부 바로 위에 이렇게 발리거든요.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꼭 하셔야 돼요. 대회 첫 번째로 나가시는 분들이 실수하시는 분들이 이건데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밀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목 맞췄고요. 근데 제가 워낙에 털이 없는 스타일이라서 뭐 여기하고 여기랑 여기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를 할 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하나하나까지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딱 옷을 입었을 때 안 보일 정도로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냐면 하나하나 하다가 잘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럼 진짜 상상해도 싫죠? 자 여러분 내일이 대회인데 솔직히 아직 살이 다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저는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다이어트 한 과정에서 제가 어떤 부분에서 힘들었고 그런 힘든 거를 헤쳐나가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또 힘든 거를 많은 사람들이 표출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응원해주면서 또 그거를 동기부여 삼아서 행동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 하나하나가 사실 정말 소중하고 사실 이런 게 그 진짜 대회에 참된 가치가 아닌가 싶어요. 뭐 트로피? 중요한가요? 네 중요하죠. 그거 따야지 아반떼 주거든요. 아무튼 저는 내일 뭐 1등을 하든 꼴등은 면했으면 좋겠어요. 꼴등을 하든 제가 지금까지 오고 이렇게 몸을 만들고 노력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한 제 자신이 너무 좋고 제가 다이어트 처음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게으르고 근데 이렇게 대회 준비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헬스장에서 매일매일 운동을 하게 되고 그런 바쁜 삶을 살게 되면서 그런 바쁜 삶을 사는 제 자신이 정말 좋고 원래 저를 찾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너무 좋고 사실 뭐 대회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뭐 프로카드 따고 있습니다. 따면 좋죠. 최선을 다할 거예요. 하지만 못 따도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어온 저한테 진짜 자랑스럽게 느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그 이 결과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냥 과정에 열심히 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좀 가치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내일이네요 여러분들. 아니 오늘이네. 이거 영상 올라갔을 때쯤에 제가 무대 위에 서 있을 거예요. 왜냐면 11시 반에 제가 딱 대회 올라가는데 그때 예약을 걸어 놓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는 바로 이제 무사랑 WNCP에서 정말 MVP 한 명한테 차를 준단 말이에요. 무사 대회에서는 아반떼를 주고 또 WNCP에서는 모닝을 준다고 해요. 근데 MVP를 수상하는 방법이 각 종목에서 그랑프리를 하면은 10점을 주고 또 인기상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도움 조금만 주실 수 있으실까요? 무사 인스타그램이나 운동의 모든 것이라는 웹사이트 대해서 아마 인기 투표를 할 거예요. 거기에서 물론 저가 좋으시다고 저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사람이 MVP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투표해 주셔서 투표에 참여해 주셨으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반떼 타고 싶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자 오늘 D-1 브이로그 여기서 끝내보고 야 이거 진짜 2년 전에도 저 이렇게 끝냈던 거 같은데 2년 전에 저 방에서 자 여기 해볼게요. 저기 봐.
오케이. 자, 여기서 2년 전에 정확히 여기서 막 수분 조절하고 막 힘들어가지고 막. 네, 여러분. 오늘 브이로그 거의 끝났고요. 자, 여러분. 오늘 브이로그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거 어눌어눌 하면서. 그러고, 이제,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바디체크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펌핑 한 다음에 제 컨디션 보여드리고, 이제 저는 자러 가볼게요. Let's go! 이러면서 끝냈던 걸 기억하거든요. 그럼 오늘 D-1 첫 대회 스타트. 잘 끊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원해주셔서 정말 너무 진짜 여러분들께서 정말 긍정적인 압박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프로카 따겠다고 말씀드리고 스스로를 좀 약간 어쩔 수 없이 운동하고 살을 빼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좋은 압박을 주셨고 응원도 해주셨고 여러분들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바디체크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사 응원 많이 해주시고 바디체크 보여드리겠습니다. 렛츠고. 그러면 오늘의 펌핑 D-1 바디 체크 보여드릴게요. 갑시다. Feel your energy when our eyes touch so familiar deep inside like you were already